안녕하세요. 대치동 논술혁명 박기호 선생님입니다. 자, 이제 공부 잘하는 시간 네 번째 방법입니다. 그런데 이거는 논술 공부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. 우리가 전체적으로 공부를 잘하고 시험을 잘 치는 방법이 뭐가 있냐 하는 얘기인데, 학생들하고 지금 수시 원서 접수를 위해서 상담을 하다 보니까 6평 결과를 가지고 바탕으로 수능 체제를 맞출 수 있는지 얘기를 하고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, 많은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. 선생님, 저 6평 망쳤어요. 왜 망쳤니? 불안하고 긴장이 심했어요. 아, 그러면 너는 큰 시험일 때 불안하구나. 자, 그래서 이제 우리 9평 그리고 수능이 남았어요. 이제 당장 코앞에 9평이 있고 두 달 뒤에 수능이 있는데, 그러면 이 수능 시험 같은 큰 시험, 이런 시험 불안증이 심한 학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결을 하면 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요. 시험장에서 불안 증세가 심할수록 어떻게 돼? 시험 결과는 안 나와. 그래서 너무 긴장을 하면 안 되는 거지. 반대로 너무 느슨해져서도 안 돼.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? 여기에 대한 대답입니다. 일단 이게 있어. 우리 몸을, 우리 신체를 뭘로 보느냐 이거. 우리 신체를 정신과 육체의 조합으로 보느냐. 이원론이지. 아니면 그냥 물질로 보느냐. 물질. 즉 인간이 움직이는 것은 그 호르몬이다. 그리고 육체가 움직이는 것이다. 이렇게 보는 이론론이 있겠지. 자, 그럼 이제 그렇게 나눠서 보는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, 또 여하튼 유물론이 있어. 아, 물질이 세상을 움직인다. 물질이 세상을 움직인다. 자, 이론론과 연관이 있겠지. 아, 세상은 유심론. 마음이 세상을 움직인다. 이런 게 있겠지. 자, 그건 이제 유심론 입장에서는 이원론에 가깝겠지. 자, 그런데 이런 철학적인 접근, 즉 그런 거 좀 떠나서 그냥 쉽게 생각하면,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명상을 하고 그 다음에 평안함을 유지하는 방법도 있어. 자, 근데 그런 방법 말고 실제 이제 약물을 투입해보자 이거. 그러면 유물론적 접근이 될 텐데, 우황청심환이라고 있어. 야, 선생님, 우황청심환 아닌가요? 아, 그거는 환은 중국식 처방이고 동의보감에는 우황청심원으로 돼 있더라 이거야. 그래서 우황청심원을 먹어보자 이거. 그러면 환제와 액제로 나눠져 있는데, 환은 공 모양으로 되어 있고 액제는 이렇게 병에 들어있어. 근데 이건 씹어먹는 거고 이건 마시는 거야. 이건 편리성과 불편함이 있어. 자, 비교적 흡수가 느려. 복용 후 3, 40분 뒤에 효과 나타나고 2시간 후 최대 효과를 내. 이걸 계산해서 먹어야 되는 거야. 이쪽은 흡수가 빠르니까 복용 후 20분부터 즉시 효과가 나타나. 자, 요거는 지속력이 짧아. 이건 지속력이 길고 3시간째부터 효과가 점점점 반감되기 시작하죠. 떨어지기 시작해요. 그런 거 계산하는데, 그럼 이제 약효는 요거 결국 한 4시간 정도 약효가 발휘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, 요거는 한 2시간 정도 약효가 발효되겠지. 지속력이 짧아지니까. 그 정도 시간이 계산될 거야. 그래서 액상에 비해서 환제가 더 효과가 좋다 이거. 자, 그럼 이제 박 교수님이 추천하는 건 뭐냐? 자, 시험 보기 2시간, 3시간 전에 집에서 환제를 한번 복용해봐라 이거. 그리고 환제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 보는 중에 너무 긴장되면 요 시간 계산해서 환제 약효가 반감되는 4시간 이후에도 불안이 계속되면 그때 액제를 먹어주는 게 긴장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거. 근데 이게 주의사항이야. 이게 뭐냐, 약이잖아. 약은 약사한테 물어봐야 된단 말이야. 그래서 약국에 가서 이렇게 약사님하고 상담을 해봐야 된다고. 청심원은 원래 응급약이니까 이거 뭐야, 약성이 굉장히 센 약들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야. 그냥 너무 먹게 되면 긴장이 막 풀어져서 막 졸게 돼. 그래서 이런 애도 있어. 청심원 먹었더니 시험장에서 시험 망쳤어요. 왜? 졸음이 왔어요. 너무 긴장이 풀렸어요. 그래서 해봐야 되는 게 있어. 뭘 해봐야 되느냐, 이 허약 체질이나 저혈압, 빈혈증 있는 학생들한테는 특히 조심해야 되니까 이거 약사랑 상담해야 되는 거야. 첫 번째 상담을 해보세요. 자, 두 번째 해결책은 뭐냐 이제. 해결책은 수능 당일날 청심원을 처음 먹는 것은 큰일 날 일이다. 그래서 9월이나 10월 모의고사 때, 지금 또 8월달에 모의고사가 있다면 그때 모의고사 때 종류나 양을 좀 달리해서 나한테 먹는 걸 한번, 내가 일단 한번 먹어보고 나한테 잘 맞는 방법을 알아나가는 거야. 그리고 그때 이제 수능 때 한번 활용해 볼 수 있는 거야. 그러니까 9평 칠 때 한번 테스트를 해보든가, 9평도 큰 시험이니까 그 전에 뭐 사설 모의고사 칠 때 한번 테스트를 해보라 이거. 그러면 나한테 맞는 약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. 그래서 수능 날이나 논술 시험 치는 날
또 논술날도 필요해. 논술날도 긴장이 너무 많이 된다면 우왕청심 환이 아니라 원이다잉. 원의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. 자, 근데 자신한테 맞지 않는 약이라면 안 먹는 게 차이 났다. 이거. 따라서 미리 점검해보고 그리고 자기한테 맞는 걸 찾아보자. 이거. 이런 약제의 도움을 받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. 다만 약사하고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. 자, 여기까지 박기호 논술입니다.